하방하이, 요즘 퍼스트 슬램덩크가 난리인데요. SBS에서 슬램덩크 본방으로 본 아재 입장에서 다시 봐도 정말 감동이죠. 만화 역사상 가장 흥행한 스포츠 작품 중 하나인 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데요. 슬램덩크의 셀러문이 등장한 이후부터 얼마로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슬램덩크 속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말해 뭐해.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요, 아재들에겐 드래곤볼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했던 슬램덩크. SBS 방영 시 최고 시청률 36%에 육박. 만화책은 국내에서만 1480만부가 판매되면서 전국에 농구 열풍을 일으켰죠. 와? 왜 퍼스트 슬램덩크가 박스오피스 1위인지 아시겠죠? 일본에서의 인기는 더합니다. 딱 31권만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판매부수 1억 7천만부 돌파. 아직까지 인기를 넘는 스포츠 만화는 등장하지 못했다는 이 인기의 이유요? 엄청난 작품성이 있습니다. 보통 스포츠 만화하면 악역은 이런 이미지, 아니면 이런 이미지, 내용도 스포츠에 치중돼서요. 싸우고 이기고 스토리도 캐릭터도 평면적이었죠. 하지만 슬램덩크는 스포츠에 대한 고증도 확실하고요, 청춘 만화 뺨치는 캐릭터성, 미쳐버리는 케미로 남덕뿐만 아니라 여덕까지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슬램덩크 원래 작가의 단편을 몰빵한 청춘 만화였거든요.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타케이코, 어릴 적부터 농구 덕후의 기질이 강했습니다. 168cm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농구부 주장을 맡을 정도였죠. 그러던 1988년 카에데 퍼플이라는 농구 단편 만화를 해제, 상을 수상하며 만화계에 입문합니다.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무려 서태웅입니다. 차가운 성격의 농구도 잘하고 잘생긴 서태웅이 한 여자를 구해주면서 농구 대결에 휘말리는 내용인데요. 작품성부터 재미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화제작이죠. 주목을 받으며 야심차게 정식 연재작 카멜레온 자해를 선보이지만 주인공이 매 사건마다 얼굴을 바꿔 사건을 해결한다는 스토리의 이 작품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묻힙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절치부심하고 기존 단편들의 좋은 점들을 몰빵한 작품을 발표했으니 그게 슬램덩크. 인기 좋았던 캐릭터인 카에데 퍼플의 서태웅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반응이 좋았던 빨강이 좋아라는 단편의 강백호, 최소연, 백호군단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빨강이 좋아도 한재미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내에서 소문난 양아치 강백호, 어느 날 최소연이 불량배에게 괴롭힘 당한 걸 발견합니다. 강백호는 한눈에 반해서 불량배를 혼내주는데요, 하루종일 서로를 생각하며 들떠있는 두 사람.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최소연 시력이 안 좋다는 것. 역시나 강백호에게 반했지만 빨간 모자를 쓴 이상의 잘생긴 남자로 착각을 했죠. 그렇게 강백호는 의기양양하게 최소연 앞에 등장하지만 못 알아보고 양아치는 싫다고 거절하는 걸로 마무리. 카에데 퍼플 주인공 포함 이 매력적인 캐릭터와 설정을 몰빵한 게 슬램덩크인 거죠. 슬램덩크도 농구는 커들뿐 빨강이 좋아처럼 학원 물 컨셉의 로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농구가 큰 인기를 끌고 완벽한 농구 만화로 방향성이 확 바뀌었죠. 그러나 엄청난 인기를 뒤로하고 중간에 덜컥 끝나버렸으니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슬램덩크의 결말은 전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우승이 최종 목표인 스포츠애니가 전국대회 결승전도 아닌 산왕전에서 마무리하다니, 대진표에서 지학고의 마성지 등 다른 라이벌에 대한 떡밥도 던져진 상태라 더 충격이었죠. 후일담은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3회전은 우승도 아니고 패배라고. 와? 많은 팬들이 2부를 손꼽아 기다렸지만요, 결국 속편은 나오지 않았죠. 원래 2부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작가가 차기작 하려고 멈춘 것이다 등 소문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작가 피셜, 우승을 하는 뻔한 결말을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는 있었지만 작가가 작품을 끝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세기를 박았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램덩크가 시작부터 스포츠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농구부라는 동아리 활동을 곁들인 코믹물에 더 가까웠죠. 그렇다 보니 주제도 일반 스포츠 만화와는 다릅니다. 우승이라는 결과보다는 진행하는 과정, 청춘의 무한한 가능성에 중점을 뒀죠. 주제의식이 확실하다 보니 모든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묘사됐는데요, 이성에게만 관심있던 강백호가 농구에 모든 걸 쏟아붓는 장면, 패스 따윈 안 하던 서태웅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정한 장면, 제자를 잃고 온화해진 안 선생님이 다시 승부사기질을 뽐내는 장면 등 모든 캐릭터가 성장하며 막판은 포텐이 폭발합니다. 강백호의 이름에도 결말에 대한 복선이 있습니다. 원작 이름인 사쿠라기 하나마치, 성인 사쿠라기는 벚꽃나무, 하나마치는 가부키 용어로 무대 좌측 배우들의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배우들이 연기가 끝나고 여기서 꽃을 받죠. 강백호의 이름은 벚꽃
벚꽃처럼 청춘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퇴장한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청춘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장식한 강백호가 자신을 불사르며 마무리한 거죠. 작가님 역시 대진표를 짤 때쯤 이미 산왕전으로 마무리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강의 적들로 구성했고 모든 캐릭터들이 성장해서 서사상 완벽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춘의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으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결말까지 예술이네요. 네, 어릴 땐 결말 가지고 욕 좀 했습니다. 저런 뜻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요. 만화책에서 대형 떡밥을 던진 것도 한몫했죠. 이거 보세요. 1부 완료라고 되어 있으니 2부를 기다릴 수밖에요. 아니, 원작은 그렇다 해도 애니는 계속 나올 수 있었잖아요. 애니조차도 클라이막스인 산왕전 전에 끝나버려서 20년이 넘도록 이 명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애니는 연재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해서 연재분을 따라잡는 바람에 대상신 우겨넣으면서 늘어지고 작궁도 워낙 많았는데요. 작가님이 여기에 실망했는 다음 기수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산왕전을 다룬 퍼스트 슬램덩크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무려 27년 만에 이 명장면을 영접했으니까요. 이 작품조차도 작가님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작에만 무려 13년이 걸렸다고 하죠. 아직 연재 중인 작품도 있으니 10년 안에 속편을 만나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말 후에 대한 소소한 떡밥들은 있다는 것. 슬램덩크 그로부터 11호, 슬램덩크 1억부 돌파 기념으로 작가님이 한 폐교 칠판 23개의 후일담을 그린 뒤 3회로 지운 작품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승전 후 강백호의 편지를 받은 최소연. 다행히 강백호는 재활을 잘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안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요. 채치수와 권준호는 은퇴하고 진학 준비를 합니다. 송태섭은 새로운 주장이 되어 정대만과 티격태격한다고 하죠. 서태웅은 일본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꽃미남 김수겸은 수염을 기르고 와서 팀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윤대엽은 오늘도 땡땡이 치고 낚시를 하고 다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죠. 재활원에서 강백호는 이런 근황이 담긴 최소연의 편지를 읽는데요. 리바운드의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마무리. 이후 시세이도 광고에 강백호 복귀 이후 모습이 그려진 적이 있는데요. 재활이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복귀 후 잘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작가의 후속작 리얼 속 프로농구 선수 모집 광고에 문구가 써져 있는 것 보면 킹리적 가심을 해볼 수 있죠. 1편도 흥행했겠다. 세컨드 슬램덩크 나오면 좋겠네요. 많은 아재들의 마음을 울린 더 퍼스트 슬램덩크. 처음 봤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죠. 주인공이 웬 송태섭, 강백호, 서태웅의 이야기는 대폭 줄어들고 송태섭이 주인공이라니 낯설었죠. 게다가 이 명장면도 결국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송태섭 근본 캐릭터였다는 거 아셨나요? 서태웅은 농구계의 레전드 마이클 조던, 강백호는 역대 최고 리바인더로 불리는 데니스 로드맨을 모델로 했다는 거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반면 송태섭은 작가의 온어캐가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죠. 유사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키가 168cm로 작다는 점,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라는 점, 현부모 가정 이남 1녀라는 점, 농구부 주장이라는 점도 동일하죠. 산왕전이 송태석 관점에서 재석된 건 좋았지만 미국 유학 엔딩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송태석과 비슷한 인물이 작가님의 슬램덩크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작가님이 송태섭을 좋아하는 건 확실해 보이죠. 사실 이미 전부터 외전 피어스를 통해 송태섭의 과거사를 풀었습니다. 슬램덩크의 유일한 외전 단편인데요. 송태석과 이한나의 첫 만남을 그린 일종의 프리퀄 작품이죠. 어린 시절 비밀기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송태석, 한 여자아이가 선물 상자 버리는 걸 목격합니다. 얘도 한 성깔 하는 게요. 물에 들어가서 꺼낸 다음 바다를 더럽히지 마! 며 뺨을 때리죠. 정게 무엇? 물론 당하고 있을 한나가 아닙니다. 바로 송태섭을 물어뜯어서 피가 나게 하죠. 서로 너무 급발진한 건 알았는지 화해하고 송태섭의 비밀기지로 갑니다.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비어싱. 송태섭은 귀를 뚫어야 한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죠. 하지만 한나의 도발에 한쪽 귀를 바로 뚫어버립니다.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생긴 두 사람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를 좋아하냐는 한나의 질문. 송태섭의 대답은 너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갔다 세상을 떠난 형을 떠올리죠. 그때 엄마가 들이닥치고 짧은 만남은 끝이 납니다.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미 폐쇄된 기지. 거기서 한나의 편지를 발견하는데요. 오른쪽 귀를 뚫은 사진과 함께 새로운 기지를 만들면 연락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이 단편은 송태섭의 슬픈 과거 이야기, 한쪽 귀를 뚫은 이유, 이한나를 좋아한 이유 등 떡밥이 회수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백호와 서태웅 서사도 참 궁금한데요. 빨리 2편 만들어주십시오.
이번 순위에서는 몰라도 되는 사소한 TMI들을 모아봤습니다. 하나, 소월 번역의 비밀, 강백호, 서태웅, 채치수, 윤대혁, 장명센스 난리났죠.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당시 번역을 담당했던 장정숙 대표가 졸업앨범을 보며 어울리는 이미지의 이름을 매칭해서 지었다고 하죠. 괜히 찰떡인 게 아니었어. 막 번역했으면 강번개, 서태풍 같은 이름이 붙었을 텐데 다행이네요. 둘, 충격의 오역. 소월 번역도 있지만 오역도 많았습니다. 오역이라기보다는 맥락에 맞게 번역한 장면들도 많은 아예 다른 의미가 된 장면이 몇 있죠. 먼저 이 장면, 강백호가 노인 분내기니까? 라고 하는 장면. 늘 하던 말했는데 팀원들이 충격받은 듯 벙쪄있는 게 이상했죠. 사실 이 대사는 원래 이랬습니다. 아나무인은 강백호가 자기를 분내기로 인정한 첫 장면인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틀에 박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죠. 한 단어 바뀌었는데 의미가 정반대가 됐습니다. 셋, 강백호의 득점수. 중요 순간마다 활약을 해서 골을 엄청 많이 넣은 것 같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어시 스테이고 득점수는 35점에 불과합니다. 10경기 정도 뛰었으니 한 경기당 평균 3점 정도인 거죠. 와? 반면에 정대만은 산왕전에서만 25점이라는 왜 풋내기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넷, 만화책 속 의외의 장면들. 작가님이 만화책 여기저기에 재미있는 이스터에그를 넣어놨습니다. 먼저 관중석의 세일러문. 그 당시 인기 만화였던 세일러문이 관중석에 있죠. 한 번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이 장면에도 나오고 이 장면에도 나오고 세일러 머큐리까지 있다는. 다음은 안 선생님 KFC 할아버지 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은 걸까요? KFC 간판에 안 선생님 얼굴을 넣어놨습니다. 와, 정말 몰라도 되는 TMI네요. 역시 재밌는 썰이 넘쳐나는 슬램덩크. 아직 못 푼 썰이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3, 40대 여기로 모이십시오. 마무리. 아직 포켓몬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 정대만?